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오늘은 블랙테트라를 키워볼 텐데요. 이 녀석, 군형수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블랙테트라는 카라신목의 카라신과에 속하는 어류인데요. 원산지는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. 크기는 3에서 6cm까지 자라고 23도에서 28도 약 산성에서 중성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수명은 2년이며 사육 난이도는 보통, 성격은 온순하고 겁이 많아 합사는 쉬운 편입니다. 암수 구별 방법은 5에서 6cm가 되었을 때 암컷이 수컷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다고 합니다. 알은 수초 사이에 낳지만 자신의 알을 먹기 때문에 산란, 수정 후 열대와 분리해야 합니다. 블랙테트라는 몸의 뒤쪽 절반은 검은색, 앞쪽 절반 흰색, 바탕에 두 개의 검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재미있는 점은 무리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요.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죠. 이로 인해 수족 간에서 무리 지어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검은 줄이 매력적인 녀석들이 몰려 다닌다고 생각하니 정말 설레는군요. 다양한 수초와 유목 사이를 좋아한다고 하니 수초가 많은 우리 어항에 딱 어울리는 친구들 같습니다. 간단하게 물맛댐 해주고 대형 어항에 넣어주겠습니다. 소음과 pH 적응이 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가까이에서 보니 귀엽게 생겼네요. 개복치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.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니 넣어줘도 될 것 같네요. 대형 어항에 들어가죠! 너무 기대됩니다.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? 슝!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. 어항에 들어가자 무리지어 수초로 이동하네요. 갑자기 큰 어항으로 와서 신기해하는 모습이죠? 블랙테트라는 수초를 참 좋아하는 어류입니다. 수초 사이에 알도 낳고 겁이 많아 숨을 수 있는 곳을 좋아하죠.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몰려다니는 모습이 참 이쁘죠? 어항 오른쪽을 구경하네요. 코코넛 집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. 겁이 많아 다른 물고기가 오면 슬근슬근 피합니다. 성격이 온순해서 잘 크겠네요. 군형 수영하는 친구들답게 몽코우샤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입니다. 몰려 다니는 모습이 신기하네요. 아직 어린 개체라 조금 더 성장해야 합니다. 번식하려면 3cm는 더 자라야겠네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